2018 KB 공인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대 킥스의 대결 1부에서 속기 대결 통산 성적 약 160전 정도를 했죠. 허용 선수도 참 오래된 홍기표 선수가 그 실력에 비해서 바둑리그에서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2012년도죠. 스마트 5로 삼지명 선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감독이 공교롭게도 지금 상대팀인 한국물가정부의 한종진 감독이었죠. 네. 그때 삼지명으로 뛰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그 바둑리그 선수로는 인연이 없었어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바둑리그 선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리거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홍기표 선수의 또 의욕이 굉장히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년에는 그 리그에서 장고대국 1시간짜리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호흡이 약간 긴 바둑을 홍기표 선수가 좀 더 좋아하고 잘 노는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개막전에서 속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속기가 약한 선수가 아닙니다. 창구가 약간 더 안정감이 있다 뿐이지 속기도 잘 두는 기사입니다. 네, 초반 수순 진행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목이었고요. 역시 소목입니다. 그리고 네, 걸쳐갔고요. 역시 최근의 트렌드는 날 일자로 걸쳤을 때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걸쳐갔고요. 네. 또 걸쳐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둘 때 날 일자로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붙여갔습니다. 바로 붙여가는 것은 네.
초반부터 뭐 한번 붙어보자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돌이 없는데도 바로 붙여가는 수가 가능한 건가요? 주변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조금 멀네요. 네.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작용 분명히 할 겁니다. 멀긴 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서 전투를 하는 바둑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마 킥스 김지석 보다니 수를 꽤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성전에서도 변상일 선수가 유민영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초반, 극초반에 붙이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흑은 여기서 이제 늘어가는 것, 젖혀가는 것이 있는데요. 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늘고,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 두고, 호구 두고. 아마 김지석 구단의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국이 국대리그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물론 배석 자체는 여기가 좀 다릅니다. 이런 진행으로 초반이 흘러갔고요. 서로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모양의 구애를 받지 않는군요. 네. 바로 건너 붙여서 싸워가는 진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상일 선수와 유민영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이렇게 뒀을 때 바로 붙여갔어요. 그래서 늘고 젖히고 여기 젖혀 있고 여기 끊어뒀죠. 뭐 이런 식의 또 어려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변화 자체는 약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명하게 둔다면 백이 날일자를 뒀을 때 이렇게 귀를 두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흑이 느는 변화만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막아서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막아서 두는 것도 물론 있죠. 여기죠. 젖히고 이렇게 되고 백은 여기를 젖혀갈 겁니다. 그래서 막으면 밀고요. 이 장면에서 돌바람 AI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늘으라고 하네요. 자, 느는 것이 정수였군요. 여기를 붙이고요, 늘고, 네. 느는 것이 아니죠, 젖히고, 끊고요, 늘고. 여기를 늘, 여기 느는 게 됩니까? 왜더 이상 안 보여주죠? 이렇게 두고요. 이 이후 수순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부터가 진짠데. 네. 이러고서 50대 50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상태까지만 진행이 되고 50대 50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싸움. 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거 참. 여기를 바로 넣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의 생각이 이 AI의 참고도고요. 붙여간다면 정말 이렇게 젖혀서 급전이 될 거고요. 네, 그때 여기를 날일자 두는 것도
역시 두지 않죠. 잠깐 제가 변상일 선수하고 연구했던 건데요. 네. 붙여가네요. 날일자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연구한 바로는요. 붙여갔습니다. 그러면 백도 젖혀가겠죠. 아, 제가 아까 수선을 좀 잘못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를 들고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네. 네, 여기서는 백도 젖힐 수밖에 없어요. 돌발한 해외 생각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끊고. 아, 늘고. 먼저 들고요. 치중 가고 여기서 멈췄어요. 네. 근데 역시 국각이거든요. 몇 수 더 알려주긴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분명 이 상태로는 여기가 잡혔거든요. 네. 그러면 잡힌 대가를 글쎄요. 여기 왜 드는 걸까요? 네. 어디선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봉쇄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흙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끊었을 때 이렇게 모양은 좀 사납지만요. 계속 나가게 되면 백이 더 곤란한 겁니다. 네. 여기는 잡혔고요. 글쎄요. 여기를 젖히고요. 끊을 때 늘고 늘 때 이곳을 먼저 젖혀 있고요. 여기를 받을 때 그때 막상 여기를 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늘고요. 그러면 나가는 방향 자체가 빈상각으로 두기는 이렇게 나가면 교환을 하나 합니다. 아, 여기는 교환을 먼저 해둬야 되네. 그리고서 막고요. 조금 수순이 긴데요. 흙이 악수를 좀 많이 해줘야 돼서. 네. 젖혔고요. 백이 귀로 젖혀 이었을 때 흙도 당장 살려야 되는 거죠? 네, 살려야 됩니다. 치중으로 상대방 돌을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죠. 네. 단순하게 교환을 하고요. 여기를 잇는 순간에 이 찝은 수로 인해서 수가 좀 늘었죠. 그래서 뒤로 수상전하는 것은 깔끔하게 잡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면 패는 나나요? 둘 때 이렇게 뒀어요. 패 형태는 나네요. 일단 초반에 패가 없죠. 네. 또 패를 만들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살리는 것이 정수군요. 수상전이 안 되고요. 네, 끊어갔습니다. 끊어가는 것까지 기세고요. 늘었을 때 흙도 늡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젖혀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다시 한번 돌바람의 수순은 여기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두고 이렇게까지. 어차피 여기 잡히긴 잡혔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잡히면 흙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포위를 할수 글쎄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살짝 난감한데요. 어떡하죠? 허영호 선수의 네, 장점을 밀어갑니다. 근데 그 수를 거기 먼저 밀어갑니까? 지금 돌바람은 위로 느는 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옆으로 밀어가니까 스코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57대 43으로 흙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일단 여기를 먼저 젖혀 이어서 네. 흙의 의중을 타전한 다음에 밀어가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변상일 선수하고 잠깐 대국을 복귀를 했을 때 젖혀 있고 나서 먼저 움직이는 변화하면 백이 둘만 했거든요. 이렇게만 교환이 되면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요. 근데 지금 먼저 간 것은 악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흙이 언제든 변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를 예를 언제든지 버릴 수 들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똑같이 이렇게 두고요. 지금은 분명캐스터 말씀대로 이렇게 치중 갈 수도 있어요. 수순을 위해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대학수라서 안 됩니다. 지금 아예 방향을 바꿔야 돼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금 저렇게 두면 흙은 여기가 급소예요. 하면 네. 됩니다. 왜냐면 다른 곳은 둘 데가 없습니다. 뛰면 바로 단수를 쳐서요. 이어도 끼움당해서 곤란하죠.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단수 당하는 순간에는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교환하고요. 나가면 돼요. 물론 늘고서 뭐 뛰어나가 전투가 되겠죠. 도움은 좀 됩니다. 계속 밀었을 때 뭔가 퇴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죠. 도움은 되는데 아, 이 전투 정말 어렵네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돌이 좀 작용을 해서 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이 그래도 둘것 같긴 합니다. 여기 배석만 아니면 이거는 백이 전투하기가 힘든 형태죠. 근데 여기를 밀어갈 수 있는 것이 백의 자랑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순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물어봤고요. 이 장면에서 돌바람은 이곳을 밀고요. 치받고 네, 수순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교환을 하고서 젖혀놓고 이 수순까지만 바라보고 있고요. 형세는 약간이라도 우세한, 근데 뭐저 정도면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이곳의 형태 자체는 백이 수상전으로 잡혔고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잡혔는데 여기 잡힐 수는 없죠. 다 들어가면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백이 살았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사는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초반부터 허영호 구단이 그래서 먼저 전투를 걸어간 거죠. 예. 네. 정말 어려운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백도 이곳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막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자리 밀리는 순간에 백 모양이 무너져 버려서요. 예. 백으로서는 자랑할 만한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흙이 특별한 반발이 없어요. 그냥 치받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백은 지금 상변도 아직 못 살아 있고요. 네. 또 좌측에 있는 이 백 넉점도 열잖아요. 좀 바쁜 거 아닌가요? 약간 바쁜 느낌은 있는데요. 네.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투 자체가 백이 좋은 전투가 아닙니다. 이수가 모양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흙이 막상 교환을 하고서 뛰어나가니까 크게 좀 불편함이 없거든요. 예, 지금도 그냥 알기 쉽게 넘어갔습니다. 끊는 것은 역시 뒷맛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 돌바람은 끊는 참고도를 계속 선호했거든요. 홍기표 8단은 넘어갔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네. 깔끔하기도 해요. 활용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뒤로 물러났고요. 네, 지금 한 칸도 두지 않는다면 흙이 그 근처에 먼저 둬서 백 넉점이 상당히 시달리게 되죠. 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네 붙잡으러 가고요. 지금처럼 한 칸은 일단 둬야 됩니다. 두지 않게 되면 바로 날짜 씌움을 당해서 탈출 자체도 어렵고요. 네. 탈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예 수상전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칸은 당연합니다. 백이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바로 잡으러 갈지 아니면 중앙으로 한 번 더 둬서 패를 들어갑니다. 점점 어렵게 만드네요. 지금 저쪽이라는 네. 것은 패를 하겠다는 뜻인 거군요. 왜냐하면 패를 해소하는 모양 자체가요. 흙이 해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흙도 살면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급소의 자리죠. 허용호 구단 바둑이 많이 치열해졌네요. 네. 자, 백의 강수의 홍기표 선수도 출기 한번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 부침수로 인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 부침수는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량 자체가 워낙 많은 기사기 때문에 분명히 평소에 연구를 통해서 이 모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결론 자체는 내려져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복잡한 변화를 두어 나가기가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네. 뭐 완벽하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네. 요즘에는 사실
정답을 잘 모르겠어서요. 또 두어 나가면서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죠. 완벽하게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만하니까 네.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붙여갔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막지 않고 붙여갔다라는 것은 늘면 바로 치받아서 지금 바로 듭니까? 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귀가 잡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를 하나 먹이고서 막는 순간에 이거 뭐 잡기가 어려워요. 백두요. 그럼 또 가만히 이게 늘어야 될것 같죠? 네. 이거 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 그쵸. 여기 늘면 여기를 늘면 흙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붙여두고 막았습니다. 네. 아, 하나를 붙여놔서 나중에 포이하는 맛을 남겨놓고 막으로 가는군요. 네, 여기가 깔끔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수가 통렬하죠. 이 네. 붙임 수가 완벽한 좋은 작용을 합니다. 패를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요. 패 들어갔습니다. 따내고요. 백감이 백의 팩감은 여기를 두게 되면요. 물론 딴에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점더 크거든요. 근데 백은 좌변도 걸려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요. 부담이 네. 여기는 뭐또 가볍게 버려야죠. 이미 여기 딴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돌은 아니에요. 네. 지금 끊어갔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팩감을 사용을 한 거고요. 저 팩감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젖힌 것보다 더 강력한 네, 건가요? 한번더 들어갈 수가 있죠. 안 두게 네. 되면 이곳을 들어가서요. 이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당했어요. 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자리는 사실 흙이 다시 뒤로 둬도 백이 해소가 잘안 되는 자리라서 여기죠. 따낼 때또 치받아서 두면 여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백이 부담감이 확실히 좀 있네요. 네, 치받았네요. 팩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발 수단이 없습니까? 들어가서 팩감을 쓸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팩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팩감에 대한 답변을 내어주지 않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따냈을 때한 팩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팩감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 건가요? 글쎄, 여기는 근데 팩감 만들기는 어차피 잡아서요. 여기를 미는 것이 아닙니다. 밀면 네. 팩감이 하나 생겨서 안 되는데요. 네. 잡아요. 밀어요? 밀었어요? 그럼 팩감이 나왔죠?
실감이 나왔는데요. 백감이 나왔어요. 백이 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홍기표 선수가 왜 그냥 안 잡았죠? 백감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고요. 패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두고요. 여기 끓으면 패감 나왔어요. 받아야죠. 따내요. 여기 따내는 순간에는 흙은 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잡혔거든요. 홍기표 발단이 이곳을 좀 가볍게 보고 연타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회를 잡히게 되면 백도 깔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쓰나요? 그렇게 쓰면 그것도 물론 팻감입니다. 홍기표 선수가 그냥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응수를 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이 부분의 패싸움 어떤 결말이 그려질까요? 패싸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픽스와 한국 물가 정보, 홍기표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8 KB 국민은행 자금리그 1라운드 2경기 킥스와 한국 물가 정보의 대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물가 정보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속기대국 4국 보고 계시는데요. 자, 초반부터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초반 이 부침수로 인해 가지고요. 일단 여기 바둑판에서 4분의 1을 넘어서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반 네. 이상을 둘것 같아요. 바둑판의 반을. 지금 여기를 들어가서 팻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허용호 선수가요. 끊지 않고 이렇게 뒀는데요. 홍기표 선수는 중앙에서 백감이 있기 때문에 밀어가는 선택을 했었던 거군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형 바꿔치기인데요. 끝나는 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나갈 여지가 있고요. 여기가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백이 꽤잘 막은 것 같은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네. 그래도 잘 처리가 된것 같아요. 백은 살릴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당장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아, 지금요? 이 107점은 네. 커요. 가볍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나가서 물론 두 점은 잡혀 있지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늘게 되면 네. 흙이 이곳을 막았을 때 여기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 살려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한 네. 칸으로 좀 두텁게 살리네요. 좀귀 쪽을 네.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흙은 당연히 변으로 바뀌었죠. 변에 계속 백돌이 이런 식으로 또 오게 된다면 자세 자체가 좋습니다. 흙도 이 방향으로 둬야 되고요. 네, 조금 내려갔죠. 수치가 원래는 60에 가까웠습니다. 네. 네. 지금 전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비슷해졌어요. 이 결과가 잘 됐다라는 뜻이겠죠. 확실하게 잡아두는군요. 변 쪽으로 지켜서 좀 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수를 투자를 해서 그래도 완벽하게 지켰는데요. 거길 잡습니까? 근데 이 AI 승부 예측은 이제 백 쪽으로 기울었어요. 거길 잡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네. 정말 홍기표 선수는 바둑을 두텁게 둡니다. 아, 한 칸. 역시 두텁게 잡았기 때문에 한칸 정도라고 본 것이고요. 한 칸. 저는 한 칸을 안둘것 같은데요. 이한 그러면 칸이 네. 돌바람이 예상한 수입니다. 아, 네. 이성 해설위원은 어떤 행마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뭐 일단 저는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어도 한 칸은 안둘것 같아요. 좀더 멀리 가겠죠. 예를 들어서 두 칸? 눈목자 정도? 네. 멀리 가서 끊기겠죠. 네. 홍기표 선수가 초읽기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3회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의 이 수순이 돌바람의 수순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돌바람은 이 형태에서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붙이는 거나 아니면 있는 수가 있죠. 수를 안 두고 호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 형태에서는 네, 거의 호구가 정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날일자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표 선수는 돌바람과 아예 방향이 다르네요. 계속해서 중앙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압박이 되고 있죠. 왜냐면 다음에 이 모자가 통렬한 것 같아요. 네. 김영께서 여기서 다음에 한수 한번 할까요? 빨리 한 하셔야 돼요. 칸이요, 한 칸.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밥 둡니다. 네. 예. 한 칸이요. 제가 너무 재촉을 했죠. 빨리. 바로 네. 대답했죠? 네. 모를 땐 그냥 네. 한 칸으로. 네, 역시 돌바람도 한 칸을 추천했고요. 네, 한 칸은 당하면 워낙 답답해지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자리였고요. 역시 이런 진행 선택을 지금 돌바람은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기표 선수는 지금 들여다봐서 또 백돌을 이었네요. 무겁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속 홍기표 팔단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홍기표 선수는 양골침 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양골침의 그 방향이요. 높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죠. 자, 밀지 밀어갔습니다. 않고요. 밀었는데요. 나와서 못 끝나요. 여기요. 당장 나와서 끊어가면 그냥 일감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선수고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그 다음이 장문과 나가는 수가 있어서 안 되죠. 네. 네. 늘었습니다. 한번더밀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어야 되겠죠? 네, 뭐 붙이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끼가 그러면 이런 데를 붙여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다음에 이곳 젖히는 것과 이곳 미는 수를 맛보는 거죠. 조금 더 세련된 흑마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절반하면 있는 수를 추천했습니다. 역시 이어가요. 변화의 여지를 네. 없앴습니다.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이제는 또 변이 상당히 좋은 자리로 급부상했죠. 이 자리가 교활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두터워요. 이곳 막히면 변이 집이 다 무너지고요. 네, 날일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변을 어느 정도로 구축한 상태고요. 돌바람은 이곳을 나가는 것을 약간 보고 있네요. 그걸 맞고요. 석점은 잡히는데 이렇게 밀어가서 이한 점을 끊어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뚫고 나가겠죠. 두터워지긴 했습니다. 치받으면요? 이 백돌이 끊기지 않나요? 여기는 버려야죠. 네, 여기는 버리고 중앙을 좀 두텁게 하려는 것 같아요. 허용호 선수는 위에서 눌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받기 싫은 자리를 놓습니다. 여기는 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아, 그렇군요. 뛰든지 아니면 네. 지금처럼 두든지 반발을 해야 돼요. 구단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 자리인데요. 반발을 반발을 유도했나요? 유도했나요? 네. 느는 것은 좀 무겁고요. 예를 들어 한 칸을 띄고 받을 때 바로 나와서 끊는 것도 백으로서는 좀 늘었어요? 정말 전투를 유도하고 있나요? 약간 무거운 액마가 나왔습니다. 돌바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저랑 또 다르네요. 그냥 넘어가네요. 여기를 넘어가고 그냥 무난하게 둡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홍기표 선수도 그냥 연결을 홍기표 선수 하네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상해요. 자책하지 네, 마시고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쩐지 바둑이 좀안 되더라고요. 홍기표 선수도 AI와 네. 대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닮아가나요? 아, 죄송합니다. AI랑 대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또 AI의 특징은 변화의 여지를 없애니까 네,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근데 오늘 좀 집요한 허영우 느낌이 들어요. 선수는 네, 뭐가 아쉽나요? 거기는 막으면 막으면 좀 득인 것 같아요. 붙여서 여기를 올 때도 그렇고요. 네. 붙이는 것도 있고 변을 붙을 때는 좋은데요. 늘기는 조금 그렇죠. 좀 열버지는 느낌이라서 네, 맞겠네요. 나중에는 흙이 늘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놓는 건가요? 네, 그런 뜻이 있겠네요. 정교한 건가요? 예. 여기가 확실하지 않은 자리는 분명해요. 왜냐면 날일자 자체가 한 칸이 아니기 때문에 얇습니다. 네, 붙여갔고요. 여기서도 끊어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요? 네. 어딜 끊어가요? 나와서. 아, 나와서요? 네. 뭐, 아까도 안 끊었는데. 아까도 안 끊었는데 설마 지금, 지금 네. 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둘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한번 진행이 됐다 하면은 바둑판의 반을 네, 진행시키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다둘기세죠? 상변 한번 접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냥 이 위쪽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 자리를 두네요. 돌바람은 강하군요. 네. 돌바람이 지적한 자리를 지금 허용호 구단이 뒀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 자체는 조금 달랐어요. 돌바람이 이 교환을 하지 않고서 여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허용호 구단은 이 교환을 다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이 교환을 어떻게 보면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수가 될수 있는 교환들이죠. 집으로 일단 손해니까요. 교환을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흙은 당연히 잡아야죠. 잡지 않고 중앙을 좀 두텁게 하려고 이렇게 두는 것은 들여다보는 타이밍을 당해서 둘이 양분이 되는 순간에는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102점 요석을 잡아야죠. 하나만 물어봐두고 손을 돌릴 것 같기도 하고요. 가벼운 잽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용호 선수 초읽기 사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상황에 따라서 이곳으로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것이 원래 맞는 자리예요. 이곳을 먼저 두는 것은 손해니까요. 물어봐서 막으면 막아서 당연히 좋고요. 네. 젖히면 그냥 뚫어서 두텁죠. 네, 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했으니까 계속 둬야 돼요. 안 두게 되면 흙이 그 자리 뚫고 나와서 모양이 정리가 잘안 됩니다.
흑자 눈에 띄는 자리는 갈라치는 건데요. 갈라치는 것도 이렇게 둘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을 막아갔죠. 두텁다라고 본것 같아요. 화병 갈라치는 곳이 벽에 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자리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넓은 자리보다 네, 이 좌변 자리가 쪽을 정말 좋은 자리가 됐죠. 네. 퍼센테이지도 100으로 좀 갔습니다. 네. 낮게 뒀죠. 물론 낮게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실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변을 키우고요. 네, 여기서는 한 칸으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돌바람의 참고도는 붙이고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하고요. 입고 날일자 삭감을 하고 받는 정도로 해서 백이 좀 우세하다라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붙여갑니다. 네. AI인가요? 우리 똑같이 두죠. 중앙 한칸뛸 수도 그렇고. 네. 화변을 넓게 키워가고 있고요. 점점 저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대국자들은 다 비슷하게 두는데 저만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스타일이 달라서. 스타일을 감사합니다. 포장해 주셔서. 지금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수예요. 왜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서요. 여기 모양을 좀더 키우고요. 이 흙에 커질 수 있는 모양 자체를 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흙도 상황에 따라서는 원래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고요. 막을 때뭐 이런 식으로 눈목자를 날려서 이 변을 깨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네. 다만 좀 바둑 자체가 열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은 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백에게 넓은 모양을 내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렇죠. 변화고요. 자, 붙여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백은 기로 막겠습니다. 네, 33을 들어가는 것은 돌바람이 하지 말라네요. 네, 승률이 더 떨어지네요. 더 열버지나 봅니다. 바둑 자체가. 귀로 막아야겠죠. 네. 오! 끼워 있나요? 설마 했는데 잘안 끼우거든요. 설마 했는데 끼우네요. 저 정석은 정말 옛날에 네. 많이 두어지고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선수를 뽑기 위함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선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로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 뽑아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건가요? 지금 중앙 반면에 삭감당하기 전에 먼저 가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있겠고요. 두고 교환을 하면 흙은 다 받아야 되죠. 이 수도 아낌없이 합니다. 여기도 아파서 받아야 돼요. 그때 네. 이제 흙의 삭감을 허용하지 않고
여기서 어딜까요? 이 정도일까요? 네, 참고로 돌바람은 여기라네요. 욕심이 많아요. 한발더 네. 갔어요. 많이 갑니까? 한번 잡으러 갈것 싸울 수 같은데요.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늘어서 차단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네. 근데 뭐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 백이 넓어서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작전이네요. 아, 그리고 이 위쪽에 백두 점을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 흙의 날일 자를 차단하는 맛도 남아 있으니까. 백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장면이군요. 네, 여기가 약간 남아있죠? 여기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막으면 언제든지 이게 있으니까요. 이 수가 있어서 이곳이 왔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들여다보는 것은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백이 살아나간다면 이곳에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홍기표 선수 출기 사용하면서 마지막 출기가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포인트는 하중앙이 될것 같고요. 자, 저희는 사국속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둑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중계판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붙여서 백의 의도는 선수를 뽑기 위함이었었는데 홍기표 선수도 아무래도 지금 중앙이 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인가요? 작년에 홍기표 팔단하고 조한순 구단에 대우 위해서 뭔가 배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기가 3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조한순 구단이 이렇게 갖다 붙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나서요. 네. 그때는 조한순 구단이 홍기표 팔단을 상대로 붙였거든요. 오늘은 허용호 선수를 상대로 붙였습니다. 역시 젖혔을 때 네. 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도 안 늘고요. 여기를 젖히면 가장 좋은데요. 대신에 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었을 때요. 이 축이죠. 당장 축이 안 됩니다. 걸려서 안 되죠. 그러면 늘고 이었을 때 예를 들어 이곳에 붙이는 것이 하나 들은다면 있고 축이 됩니다. 이건 좀 달콤한 생각이죠. 그렇게 안 받아주겠죠. 네. 네. 백도 뭔가 다른 반발을 할 겁니다. 또한 가지는 여기를 단수 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게 되면 있는 거죠. 이제 축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축머리를 안 당합니다. 네. 대신에 흙은 아래에서 살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단수 자체는 약간 아까울 수 있어요. 백도 축머리만 문제될 게 없다면 네, 지금처럼 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5국은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돌바람의 판단으로는 김세동 선수가 바둑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0대2로
뒤처지고 있는 킥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군요. 자, 먼저 단수를 쳤어요. 덩치를 키워놓고요. 뭔가 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맞질 않고요. 타이밍에.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네. 뭐라고 비유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잠깐 작전 타임에 친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 이거 하나 해놨어요. 이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나가면요,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뚫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뚫릴 수 있을 때 네. 여기를 해두는 여지가 생기면 여기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물어본 것이 괜찮아요. 근데 네. 반발을 했어요. 그럼 배석에 따라서 백이 넉 점을 살렸을 때 흙을 곤마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면은 배석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작전이 달라질 수도 네, 있겠네요. 지금은 네. 흙이 살렸기 때문에 백도 어느 정도는 살리는 흐름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살렸죠. 흙이 조금 비세여서 버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곳이 좀 살아나오게 되면 바둑은 더 열버지게 됩니다. 역시 안 받기 어렵죠. 바로 뚫게 되면요, 잡힙니다. 못 살아가요. 네. 그러면 끊어서 잡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응수를 해야 되고요. 백은 여기서 이제 핵마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띵튀기를 하는 거는요, 흙이 원하는 바예요. 왜냐면 여기가 다 살아가지도 못했고요, 아직. 한칸 띠는 연결 자세가 흙뒤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돌하고 호응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 그림은 안 됩니다. 이 양쪽의 흙들을 가깝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도 한칸 띕니까? 우선은 한 칸을 띄웠고요. 흙도 한 칸을 띄겠죠? 주변이 이 상대방 돌로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흙의 흙만은 한칸 외에는 별다른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한칸 나와야 돼요. 네. 나 일자로 조금 더 타이트한 흙마를 보였습니다. 자, 하변에서 시작이 되면서 지금 상중앙까지 이 전투가 더 번지고 있는데요. 허영호 선수와 홍기표 선수의 속기 대목,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수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